2080년 클레이 9호 박혜수의 진영이의 비하인드. 새내기. 오늘 진짜 피부 팩하고 오셔가지고 촉촉해 보이네. 지금? 네. 아니야, 편하게 평소 하던 것처럼 해.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하는 말. 마음이 풍성해. 밥들 먹었어? 네, 저희 열심히 챙겨 먹겠습니다. 진짜? 밥들 먹었고. 너 밥 밝아도 먹고 있지 왜 그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영씨. 너 위에 거기 앉았어. 추워가지고. 됐어? 간단하게 콘티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게 그 진영 씨가 마지막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레버 레버가 있어. 이게 지금 세트가 있거든요. 레버를 쓱 올려줘요. 딱 올려주면서 진영이랑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를 촬영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 형한테 저한테 형 영상 있어요. 뭐? 그 차를 이 뒤늦게 우리 고속도로에서 만났어. 아, 그래서 차 문 열고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아 어머 뒷좌석에서 그 만남을 취했지. 굉장히 반가웠어요. 밥 먹었어요. 아, 맹문이 먹었어요. 맹문. 표하면 안 돼? 야, 너 여기 잘 어울리냐? 너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그거 귀여워. 그거 같은데? 귀여워. 그 뭐지? 이클립스 헬로우 무슨 파워드. 아아 그거 박혜수의 진영이의 비하인드. 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찍고 있어. 여기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줘. 뭐 이런 것도 제가 형보다 베테랑이죠. 아,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아. 근데 저도 잘 못해요. 네. 없는 거. 내가 없을 거. 카메라가 없는 거. 좋습니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애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작법이 야. 어색하다. 박보영 배우가 선물해줬어. 아 진짜? 근데 아직은 좀 커가지고 넷플릭스 보이. 박보영 배우가 선물해준 옷.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약간 좀 미안해. 이건 너무 아빠로서 눈에 벌써 장난기가 지금 다분해요. 이게 많이 컸다. 벌써 많이 컸다. 너무 귀엽지. 사실 어마어마한 게 있긴 한데 이런 거 100일 때 찍은 거. 너무 귀엽다. 이거 맞추신 거예요 옷을? 선물 받았어. 스위디 빨리 많이 큰다. 알람은 왜 캡처하신 거예요? 아니 잘못 눌렀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팬들한테 한 번만 잘못 눌렀어요. 왜 이걸 도대체 캡처하신 건지. 이거? 네. 이유는 아이폰을 아마도 알람 끌려다가 들어갔다가 캡처한 것 같아요. 너 원래 어떻게 되려고 그랬냐면 알람을 맞춰놓고서 소리를 키우려고 이걸 누르다 보니까 손가락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렇게 이렇게 누르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아 이런 이유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내 거 안 되더라고. 뭘 들어가요? 바로 카메라 들어가. 꾹 눌러요. 어? 오 마이 갓. 줌인한 거 다 보여요. 어? 렌즈가 싹 바뀌던데? 야, 그런 것도 안단 말이야? 소리? 네. 각도가 많이 아래네. 해도 돼요. 턱에 힘주고 있을게요.